오늘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징조와 사인을 베푸십니다. 그 대표적 예로 예수님의 초림시 동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의 징조를 관찰하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귀한 장소에 갈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에 대해 깨달으며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을 해석할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 말씀과 그 말씀이 살아서 실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말씀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서로 보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삶의 체험과 기적만을 중요시하면 100% 이단에 빠지며 그와 반대로 삶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기록된 말씀만 중요시 여긴다면 능력이 없는 종교인인 바리새인처럼 될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비출 때 무지개 색깔로 구분되어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색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떤 국가나 세력 등으로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로 치부하며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반박사들이 하늘 높이 떠있는 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무관하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로 여겼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징조와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을 해석할 때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국가나 세력 사건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 계시록 6 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의밀한 되요 한대나리온의 볼이 석 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4분의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명의 말을 탄 자들은 일곱 개인 중에서 첫째부터 네 번째 인에 해당이 됩니다. 예언에서 중요한 예언들은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을 탄자들에 관한 예언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계시록과 똑같은 장과 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에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스가라 6장 5절 말씀을 킴 제인스 버전으로 내 바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 바람은 four spirits 네 가지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에 누부갓네살이꾼 신상에서 신상을 이루는 재질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을 잘 나타내는 재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색상은 특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알수 있는 색상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알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에 쉽게 알수 있는 색으로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우선 둘째 인을 뗄때 오는 붉은 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색으로 상징되며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영은 어떠한 것일까요? 화평을 제하고 죽이는 것은 전쟁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며 붉은 색을 상징하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 그것은 공산주의 영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기 색깔은 온통 붉은색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공산주의가 내 바람, for spirit로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이며 사람들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스피 i r 인 것입니다. 처음 공산주의가 등장하여 10월 혁명으로 불리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 소련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중국으로 이어져 1949년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을 차지하고 그뒤 한국과 베트남, 콩고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화평을 제하여 버렸나요? 그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북한 체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97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대로 서로 죽이게 하였습니까? 공산주의는 적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도 많았습니다. 스탈린은 그의 임기 때 2천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였습니다. 중국이 1949년 공산화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 문화혁명을 통해 6천만 명의 중국인이 죽었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중국 팔원공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150만 명을 생체 장기의 적출로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은 피를 불러오며 화평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서로 죽이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그가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와 중국과 동시에 싸우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은 강하니 아무도 덤비지 않았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계 단일 정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붉은 빛 짐승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붉은 빛 짐승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계 단일 정부를 상징하는데 그것의 색이 붉은색인 것은 정치 체계가 공산주의, 전체주의라는 것을 암시한다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점은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산국가인 중국과 연계하여 권력을 정취하기 위해 선거를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현상도 이혼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셋째인을 뗄때 나오는 검은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색은 슬픔이나 통곡이나 또는 황폐함을 상징하는 색깔이며 저울은 경제를 상징하는 물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검은말을 탄 어떤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슬픔과 통곡들, 극심한 흉령과 최악의 기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대나리온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돈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하루품싹 즉 하루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대라고 하는 것은 성인 한 명의 하루치 식량 또는 한 가족의 한끼 식량입니다. 밀은 이런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던 식량이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 한 대나리온이라는 돈은 밀을 8대를 살수 있거나 아니면 보리를 24대를 살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으로 하루치 식량, 곧밀한 대밖에 살수 없었다는 것 보리 한 대밖에 살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화폐 가치의 하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극심한 흉년과 최악의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져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도 자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이런 커다란 경제적인 빈곤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자살자가 더 많아진 지금의 시대를 말한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 대나리온에 밀한되고 한 대나리온에 볼이 석되이지만 그러나 간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극심한 흉년과 최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간람류와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근과 경제적 불균형, 슬픔과 통곡을 낳도록 하는 스피릿, 영, 사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어떠한 정치 체제나 경제 시스템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고통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 충돌에 관한 것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관여해서는 안 되며 종교적인 열심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파벌 싸움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싸움은 좌파와 우파 간의 싸움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좌우 간의 싸움이 아니며 교회를 죽이려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려는 세력이 정치 권세를 등이 없고 특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인을 뗄때 나타나는 붉은 말과 검은 말의 영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문재인은 붉은 말과 검은 말을 타고 악한 영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없으면 당신의 직책이나 지위를 떠나 그들의 미혹하는 말에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한다면 영적 전능하라 해도 무망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흰 말과 청황색 말을 타고 오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런 재앙들이 먼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까이 와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이 너무도 가까이 와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비추어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